혹시 빚 때문에 고생했던 적이 있으실까요? 많죠, 저도.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보통 사람들이 투자를 할 때 대출을 안 끼고 싶어서 안 낄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.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이 투자하다 보면은 당연히 투자하는데 벌겠지라 생각하잖아요. 아, 그치. 예, 그래서 대출을 받기로 했는데 다 계약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잔금 나오기 30분 전에 미안하다, 대출이 안 나온다 이러는 거예요. 어떻게 앞에 앉아 있는데 사람들 못하다 이제 막 머리 하얘지는 거야. 네, 그래가지고 어떻게 다시 해가지고 30분 안에 해결을 해서 간신히 메운 적도 있었고. 또 하나 또 뭐였었냐면 이제 아파트를 샀는데 저도 갑자기 법이 바뀐 거예요. 법이 바뀌었어. 원래는 시세 대비 대출이 나와야 되는데 분양가로만 나온다. 아, 그래가지고 머리 하얘지는 거예요. 아, 어떻게 나오지? 이제 저도 누구한테 돈 빌리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 엄마한테 빌리고 동생한테 빌리고 다 빌려가지고 간신히 막아놓은 거예요. 네, 그리고 나서 있으니까 근데 가족들한테 돈 빌리는 게 제일 좀 미안하더라고요. 네, 그래가지고 그거 뼈 빠지게 갚는다고 제가 고생했었고. 최근에 또 지금 어떤 게 하나 있었냐면 요새 건물. 그 건물을 이제 알아보러 갔더니 예를 들어서 부럽다. 월세가 1200 들어온대요. 네. 그럼 대출 이자 얼마예요? 하니까 1000만 원 정도 이자 내면 된대요. 네. 그럼 200만 원 다달이 들어오는 거니까 사세요 라고 해가지고 했을 때 이제 안 샀었어요. 그리고 이제 지금 1년 지나서 다시 봤더니 월세는 1200인데 이자는 1700 갖고 싶어요. 진짜? 500만 원 요즘에 다 그렇대. 건물가는 올랐지만 어쨌든 내가 내야 되는 캐시는 내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근데 지금 건물주라고 해서 작년, 재작년에 많이 샀는데 이자가 갑자기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말만 건물주지 내 월급을 지금 은행에 갖다 줘야 되는 건물주도 되게 많이 있어요.